아이고 맞아 튀어났나? 응? 튀어났나? 어딨노? 와 세라마 병아리들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. 와 아쌰쌰 와 아이고야 드디어 다 깨어났네요. 와 두 마리. 자 여기도 아침에 튀어났던 여기. 아이고 자 옮기겠습니다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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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라마 이리와. 진짜 쫀다 진짜. 완전 손바닥에 놓고 키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닭 세라마. 자 너도 이리와. 아. 완전 쪼매나죠. 완전 쪼매나죠. 완전 병아리 중에 제일 작은 병아리일 건데 세라마. 짜잔. 자 현재 세라마가 네 마리가 이간의 농장 세라마가 태어났습니다. 세라마는 알을 뭐 한 열 몇 개 넣은 것 같은데 뭐 부화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. 네, 그리고 모종난도 좀 있었고 수탉 하나에 암탉 두 마리가 현재 있는데 네, 이제 태어난 세라마는 네 마리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. 알도 귀하고 병아리도 사실 귀한 게 세라마입니다. 아, 정말 아기 같죠, 아기. 진짜 쪼매나죠. 네. 얘들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면에서 뭐 쪼매난 공간만 있으면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 부화기 요 가져가서 키워도 되고요. 네. 진짜 쪼매나다 진짜. 예쁜 세라마 드디어 세라마 부화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. 아이고 세라마들아 너희 아이들이 나타나서 태어났어. 응?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닭이라 불리는 세라마입니다. 이 세라마들이 낳은 알로 제가 부화기를 돌려서 부화를 시킨 결과 병아리들이 현재까지 4마리 태어났습니다. 여기 또 알을 낳았네요. 유정란입니다. 유정란. 아 따뜻하네. 아빠 엄마 이렇게 생긴 세라마들이 낳은 알로 오늘 병아리가 드디어 21일 만에 예쁘고 귀여운 세라마 병아리들이 태어났습니다.